처칠이 얘기했습니다. 위대한 철학가였죠. 위대한 문학가이기도 했고 위대한 정치인이기도 했습니다. 그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. 어떻게 오셨어요?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 어떻게 왔냐고? 지하철을 타고 왔다고 마누라가 알려줘서 지하철을 타고 왔다고 그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. Never ever give up. 절대로 결단코 포기하지 말라 이랬습니다. 감룡아 여기 자면 안 돼. 야 겁쟁이들 왔다 갔다 하는데 목이 안 좋다 진짜.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 2-300명 모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면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.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? 이게 용기를 내야 됩니다.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. 사람들이 더 모일 수 있도록 사람들을 설득하고 우리가 아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. 자 어떻게 당일 투표소만 아니라 그 사전투표는 되지도 않았어요. 우리가 사전투표한 것은 절대 결코 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. 소리쳐! 예,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.